이새의 아들 다윗. 이는 그의 뿌리를 나타내는 말이기도 하면서 때로는 그를 비하하고 또 정죄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비하하고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인정하려 들지 않을 때 이새의 아들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멸시했습니다. 실제로 다윗이 존귀함을 받아야 할 이유는 세상에서는 없습니다. 그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고 이유 없이 미운 털이 박혔고 모함과 또 배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달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인생에서 한두 번 있는 기회에서 내가 그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유는 잘 알지 못합니다. 그냥 비슷한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고 나에게 기회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불의한 세상이 공정한 기회를 누구에게나 만들 수 없었기 때문이고 또 죄가 가로막고 의인의 삶을 기뻐하지 않기 때문이고 뭐 여러 가지 수많은 이유가 있겠습니다. 다윗이 자기를 주장하고 또 자기를 드러낼 기회가 당연히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가 공정하지 않음에도, 누가 그를 대변해 주지 않음에도, 그가 천재의 위로의 기회를 잡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가 그럴 만한 열매와 또 두각을 결과적으로 드러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놀랍게 그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신에게만 혜택을 주어서 남을 배 아프게 하고 남의 기회를 뺏고 그가 결국은 모든 것을 차지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의 억울함과 분노를 일으키는 그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는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또 그러지 못할 만한 사람이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택하심을 받고 그리고 그러한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것을 사람들이 볼 때 마음이 밝아지고 또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생기는 것, 그리고 자신의 삶을 역시 그렇게 드리고자 마음에 소원하게 만드는 것, 그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은혜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은혜는 불공정 시비를 낳지 않습니다. 또 은혜는 막연하고 또 기대하지 못하게 되는 나에게 무슨 저런 복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갖지 않게 합니다. 누구라도 사모하게 하고 누구라도 감격하게 하고 누구라도 그로 인하여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요즘 그 찬양이 유행하던데 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 뭐 대충 어떻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다 한마디로 은혜라고 말하는 거지 뭐는 아니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해부해 보면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만의 놀라운 사랑이 있었다는 거죠. 그 은혜를 해부해 보면 하나님만이 그리고 나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나만의 하나님 임재 경험,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다는 것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그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도록 도우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공급하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은 사망의 올무와 수월의 줄이 둘러 덮을 때에 그러나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적인 질병과 고난에서 건져주셨다는 거예요. 앰뷸런스가 우리를 건진 것은 아니고 의사들이 애를 쓰기는 하지만 의사들은 아플 거라는 전망과 또 어떤 치료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지만 그러나 그것이 어찌된 일인지는 잘 알지 못합니다. 거기까지는 우리도 거기까지는 알지 못합니다. 의사들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집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지키는 자의 수고가 헛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았다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죄인 되었던 우리를 통해서 받으실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두실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이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은혜, 하실 말씀, 우리에게 주실 응답, 또 우리에게 나타내실 하나님의 표적, 또 이를 통해서 우리가 맺게 될 열매와 또 주와 함께 동행하여야 될 우리가 걸음걸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예, 이것이 오늘의 찬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높이 세워진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빛내시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되었고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가수였다는 말만이 아니라 정말로 노래 잘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을 기뻐하는 자, 새 노래를 주께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하나님께 향한 밝고 긍정적이고 순수하고 진취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그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나이 들어가면서 과거지향적이 된다 그랬죠. 반성적이 된다. 왜 이게 되지 않았는가? 작년에는 뭐가 그랬는가?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는 주름만큼이나 후회와 그리고 판단과 또 정죄와 두려움과 또 의혹과 불신이 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인간의 삶입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바라는 자는 그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대감을 갖고 더 맑고 더 순전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2절에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그의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일을 합니다. 우리를 맑고 순전하게 해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과거로 내려가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앞두고 과거로 다시 내려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것. 주님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시고 그들을 책망하여 다시 미래로 돌려세웁니다. 과거는 너희들에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그들은 다시 부르심을 받고 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은혜의 삶이 항상 앞을 향해서 바라보게 되기를 여러분이 언제나 죄에 대하여 리셋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늘 뜨거웠을 때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점점 목소리가 잦아드는 그런 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
인생에서 은혜로웠던 예배가 저 뒤에 있고 지금은 갈수록 가라앉는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그 이유가 뭔지를 늘 되뇌이는 38년 된 병자가 그랬습니다. 38년 동안 자기에게 뭐가 안 되고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비참한 초상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간증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저분 지난달쯤 예수 믿은 분이에요. 그럴 만큼 새 포도주와 새 곡식의 기쁨이 가득한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오늘 그의 인생을 다시 이제 정리하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으니라 하시도다. 아멘. 네, 반석은 한때 거치는 돌이기도 했습니다. 물이 없어 목이 마른 그들에게 반석은 물을 가로막는 걸림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로 반석을 치게 하셨고 또 그곳에서 생수를 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세 반석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너의 이름을 반석이라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천후 신앙 고백,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그 믿음을 반석으로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반석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또 반석 같게 하십니다. 그는 사람을 공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와 같은 자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우미 돋는 새풀 같다 하셨습니다. 다윗은 담대하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시고 인도하셨다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가짜 겸손을 밀어내고 그리고 스스로 낮추는 일을 그만두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낮추는 것은 겸손하거나 아이고 이제는 좀 힘들다 오케이 다 인정되지만,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을 끌어내리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을 생각하면 한숨이 나오더라도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을 낮추지 않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리고 가슴을 펴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운데 서기를 바랍니다. 전에 제 한마음 교회 초기죠. 오늘 교회에 가서 이제 사역을 이렇게 둘러보고 또 발표도 듣고 직접 보는 기회도 가졌는데, 인상적인 것은 뭐였느냐면 거기 전도사님들이, 진짜 젊은 전도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티셔츠 입고 또 뭐 젊은 목사님들도 있긴 있었어요. 뭐 목사님들이 젊죠. 젊은 목사님도 있었지만 그 전도사님들이 있었는데, 특히 그 목사님들보다 전도사님들이 청년들이나 또 장년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안수기도 하는 모습이었어요. 전도사님들이 청바지 입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당당하게 안수기도 하면서 이렇게 선포하는 모습이 굉장히 이상하기도 하고 또 멋지게 보였습니다. 보통 사역자가 그렇게 많으니까 튀지 말아야지, 뭐 내가 뭐 나서서 뭘 대표성이 있는 분들이 하겠지, 우리는 그냥 굶실굶실굶실 뒷전에서 조금 돕는 역할이나 하면 그만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데 굉장히 그 당당하게 안수하고 또
정말 헌신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모습들이 참 멋있었습니다. 그리고 당당했어요. 마치 야곱이 애굽의 바로 앞에서 서서 그 바로를 축복하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렇게 당당하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도 또 뭐 잘못한 일이 있거나 뭐가 좀 잘 안 된 일이 있어서 그때마다 내가 교회 다니는데 내가 기도하는데 내 책상에 큐티책 있는 게 사람들이 보는데 그럴 때 약간 움츠러들고 들어가면서 다시 또 숙어들면 그 기세는 언제 회복될 기회가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에게 그런 압력을 넣고 우리는 점점 죽어 들어갑니다. 어떻게 우리가 새풀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돋는 해의 아침빛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비 내린 후에 광선 같을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우리에게 그런 기회를 주지 않거든요. 세상의 일이. 그래서 인사이드 아웃입니다. 우리 안에서 스스로 그것을 우러내지 않으면, 우리 안에서 스스로 이를 선포하지 않으면 그런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성적이냐, 뭐 혈액형이 뭐냐, 뭐 어디 출신이냐, 집안의 내력이 뭐냐, DNA가 뭐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새의 아들이 도대체 어쨌길래,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러나 여호와의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이스라엘의 반석이 그를 부르셔서 그를 돋는 해의 아침빛 같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를 여러분이 간증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바랍니다. 아침 일부 예배 때 보면 처음에 분위기가 가라앉아 있습니다. 교사들, 헌신자들이 많이 참여하는 예배인데도 왜냐하면 주일 이른 아침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오랫동안 습관이 들었어요. 첫 시간이나 이럴 때 튀지 않는 습관이 들어있고,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면 가라앉는 습관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고 약간 의기소침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것입니다. 자기가 연약하고 잘못된 부분이 훨씬 많이 보이고 하나님의 크심과 영광은 잘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위축되고 이렇게 관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부 예배 때 드럼으로 두드리고 예배 드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거기서 전통 예배처럼 총 땅땅땅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 물론 하나님께서 가슴을 쥐어짜는 참회의 영과 또 불같은 성령과 또 사모하는 마음 속에 부어주시는 말씀의 권능을 부어주시지만, 그러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가라앉고 닫혀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하실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준비를 하고 와야 돼요. 그리고 평소에도 늘 그렇게 살아야 돼요. 독일 사람들이 아침에는 뭔가 이렇게 기운이 없는, 아침에는 뭔가 이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지 않는, 이렇게 숙어드는 그런 성격을 모겐모펠이라고 얘기하죠. 아침에는 뭔가 이렇게 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 퉁명스러운 사람들. 아침에는 제발 좀 말 걸어주지 않았으면 하는 사람들. 그건 성품의 문제이기를 떠나서 우리 인생이 갖는 자기 보호색 같은 거예요. 아침에는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직 리듬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돋는 해의 아침빛,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하는 힘과 생명의 힘을 아침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 은혜 받는 사람은 아침빛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사이클을 올리세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자신과 투두리스트와 그리고 어제의 일의 연속성, 어제 뭐 했더라? 뭐 했겠습니까? 하다 말은 일이 있죠.
다 끝내지 못한 일이 있죠. 하지 못한 연락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다시 무거워지고 어둡고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이어서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예. 아침에 돋는 빛 같은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는 통성기도를 하자 얘기하는 것입니다. 묵상기도하면 자책하게 돼요. 걱정스러운 것들을 생각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무대뽀로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아침 햇빛을 주실 것이고 또 비 내린 후에 광선같이 하실 것입니다. 또 우미 돋는 새풀 같게 하실 것입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집이 하나님 앞에 이같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나와 더불어 영원한 언약을 세우사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으니 나의 모든 구원과 나의 모든 소원을 어찌 이루지 아니하시랴. 아멘. 물론 그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위해서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길이 닿는 곳, 하나님의 발길이 머무는 곳, 하나님의 시선이 가는 곳도 그와 같게 하십니다. 그래서 덕을 입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축복의 바운더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축복의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 예, 그 영역 안에서는 다 그것이 미치는 거예요. 그렇지요. 우리가 거실을 예쁘게 꾸몄다. 그러면 거실 구석구석 곳곳은 그 예쁘게 꾸민 거실의 영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그래서 어느 한 구석만 예, 벌레가 들끓고 있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어요. 누가 어떤 것이 하나가 불행하게 남아있는 것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밝아지고 전체가 행복해지고 전체가 좋아있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축복의 바운더리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와 같이 하셨습니다.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만사에 구비하고 견고하게 하셨습니다. 부엌의 한쪽이 잘 구비되고 정리되어 있는데 저쪽은 무너져 있어요. 대개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런 집은 없어요. 예. 그래서 한쪽 면만 보면 나머지 것도 짐작이 가는 거예요. 그것에 상응하게, 상응한 모습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십자가의 은혜에 상응하게 우리의 삶을 만지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무신적인 세상이 되고 있고 세속화되고 있고 무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물질이 전부인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다면 그 안에서 최선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생명 말씀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다른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의 세상은 완전히 다른 세상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게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른다고 얘기하는 그런 세상을 살 것입니다. 도저히 이해, 니들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다.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요한계시록이 그 얘기하고 있는 그런 적그리스도와 전혀 다른 세상에 대해서 조금 과장스러운 정말론이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계명천지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오늘의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는지 독일에서 공식적으로 홍보하는 그 공영 언론에 카툰에 노아의 방주가 나오고 노아의 방주에 이 암수 짐승들이 쌍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에 수탉과 수탉이 같이 나란히 들어갑니다. 동성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그 옆에 애기 수탉을 또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아에게 말합니다. Wir haben ihn adoptiert. 우리가 걔를 입양했다고. 그러니까 노아가 오케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
얼룩말 한 쌍이 역시 동성으로 해서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눈썹을 올리면서 묻습니다. Why not? 그렇습니다. Why not? 염색체의 조작과 또 변이를 통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선택하고 사는 것, 예, 그것도 신의 한 수가 아니냐고. Why not? 그렇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대세가 될 겁니다. 예. 하나님을 마치 예, 컴퓨터 프로세서의 한 부분으로 여기게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다른 세상입니다. 전혀 다른 세상. 이제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바라보고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의 자녀에게 소개하고 가르쳐야 합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점점 바벨탑을 만든 이들이 생각한 것은 하늘에 닿는 성을 쌓자는 거였습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제 오늘날 21세기에 세상이 이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유럽의 지도가 바뀌고 있습니다. 탈레반에 의해서 아프가니스탄이 다시 어떤 원시적인 참상을 겪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습니다. 전쟁이 없는지 75년, 이제는 전쟁이 지나갔다. 그건 마치 증기기관을 만들고 사람들이, 그리고 페니실린을 발견하고 사람들이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우리는 질병에 의해서 더 이상 죽지 않는다. 그리고 무지 속에서 우리는 서로 죽고 죽이지 않는다. 그 말을 비웃듯이 첨단 무기가 세계대전을 일으켰습니다. 점점 발전해가는 과학기술과 진보가 결국은 전쟁을 가속화시키고 이제 세계대전 같은 것은 의미 없습니다. 탈레반에게도 돈이 필요하고 주식이 필요하고 또 그들에게 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목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유린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의 이름으로도. 유럽의 지도는 바뀔 겁니다. 유럽의 전통적인 몇몇 그런 민족의 백인의 그런 피규어들은 바뀌게 될 겁니다. 머리가 곱슬곱슬하고 수염이 많고 각지고 눈썹이 굵고 짙은 아랍형 얼굴들, 예, 그들이 아마도 유럽의 대표적인 얼굴이 되는 날도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난민들이 엑소더스 하면서 지형을 바꾸고 있기 때문입니다. 테러와 그리고 범죄는 더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세상, 그들이 유전자를 조작하고 또 그들이 질서를 만들어서 하나님 없이도 평화롭고 행복하고 높은 부가가치를 추구하면서 그렇게 아름답게 잘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세상을 이룬 적이 없습니다. 미래의 SF 영화들을 보면 첨단의 그 이 수송 수단들이 하늘을 막 누비면서 그 땅을 보면 고철 덩어리, 고물상, 폐허가 된 건물, 예, 온 몸에 모든 짓을 한 그런 새로운 인류 같은 사람들이 다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한 극단적인 것들은 우리 곁에 다가와 있습니다. 첨단 과학기술이 인간의 운명을 조금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관심 갖지 못합니다. 안락사하거나 끝없는 중독에 취해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원하는 다른 세상은 그걸 내버려 두자는 거죠. 내버려 두자, let it be, 그런 것입니다. 그들에게 권리를 주자, 죽을 수 있는 권리를 주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세상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자연이 그렇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자연이. 북극이 좀씩 녹기는 하지만 우리가 하도 불을 떼니까. 그러나 자연이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배후에는 당연히 죄의 세력들이 있습니다. 다른 세계관, 다른 가치관 갖고 있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오늘 또 아침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걷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길을 걷습니다. 그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완성을 향해서 약속하신 길을 우리에게 갑니다. 그는 예측 가능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편에 설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합당한 은혜와 열매를 주실 것입니다. 다윗 안에서도 뭔가 불의를 찾아내고 하나님에게서도 여전히 탄핵과 고발의 이유를 찾아내는 그 반역한 인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늘 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과 함께 인생의 사계를 지나면서 주님의 기뻐하심을 더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는 부름받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자 말씀드립니다. 세상 문제에 집중하면 자꾸 유튜브 보게 되고, 세상이 만드는 트렌드에 귀 기울이게 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잘된 사람 보게 되고, 거기에 휩쓸리다 보면 우리가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자. 하나님을 바라보자. 하나님께 구하자. 답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구하자. 내 인생의 솔루션이, 솔루션은 하나님이시니까 내 인생의 솔루션을 여기저기서 기웃거리지 말고 하나님을 구하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전심으로 찾고 구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응답하시리라.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서 내 안에 나와 연합하신 주님을 높여드리고, 그러면 나도 따라 같이 높여지고 고향 될 것입니다. 그와 같은 은혜가, 다윗과 같은 삶이, 돋는의 아침빛 같은 인생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우리 디아스포라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